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만신혜입니다. 와, 시장이 하락전환했습니다. 오전 11시 구간 갑작스럽게 힘이 빠져버리던데 어제는 첫날이라서 그렇다 쳐도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또 하락전환하네요. 그러게요. 참 시장 상황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신혜 앵커가 이렇게 장대 양봉 스타일의 입었는데도 웬만하면 오를 텐데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 측에서 지금 매물을 출회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제 오늘만 8,500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얘기를 해준 것처럼 한 10시 45분 지나니까 갑자기 매도 물량이 확 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좀 글쎄 대응을 잘 하셨을지도 좀 걱정이고 대응할 새나 있었는지 이것도 좀 걱정되더라고요. 매물폭탄이 갑작스럽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잘 못 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의 역할이 뭡니까? 이런 분들 잘 대피하시고 추가 피해 없으시길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오늘 거기에 포인트 맞추면서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많이 검색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투자 전략 가능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안신혜 앵커 불러보도록 하죠. 안 앵커. 인기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반도체 투톱이 신고가 패턴을 계속 이어가는 이번 주 흐름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인기 종목에 대거 포진이 돼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보이고 한국 테크놀로지, 한솔 케미칼, SK 하이닉스 등등 보입니다. 또 바닥에서 악재를 털고 이제 상승하려는 걸까요? 메디톡스도 함께 살펴지고요. 이 밖에도 1월 첫 거래일만 반짝였는지 5G 관련주 힘이 없는데 관련해서 또 종목들도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으로 솔브레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새해 첫 외근은 솔브레인 공장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화 국산화 과제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솔브레인은 이미 지난 10월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걸 알려주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따라 주가도 좋을까요? 솔브레인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2PM 시청자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지노믹트리 김동희 대표님께서 두 번이나 출연하시면서 지노믹트리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미 수익을 실현을 하고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한 종목입니다. 2020년 제약바이오 의 패러다임이 신약 개발에서 진단으로 갈 것이다. 지노믹트리는 그와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 것이다. 시총 1위까지 말씀을 하신 바 있거든요. 주가는 3만 원대 더 넘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도현정 차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실까요? 포인트 두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한솔 케미칼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식각 세정에 필요한 과산화 수소도 만들고 있고 OLED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건 OLED가 아닐까 싶습니다. QD OLED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전망되는 거죠. 이렇게 주가를 이끌었는데 작년에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치를 감안해서도 위로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이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들어간다면 묻고 더블로 갈 수 있는 종목인지도 포인트 맞추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롱 앵커 나와주시죠. 참 수익률만 좋다면 어떤 코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노출을 해드리고 종목을 언급해드리고 띄워드리는 우리 2PM
또 반대로 수익률이 안 좋으면 여지없이 띵똥지옥에 문이 열리는 우리 인기 있는 종목들, 인기 있는 이유 코너인데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도현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꼭 국산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큰 의미에서 소부장 종목들이 참 많이 눈에 띄는 오늘 하루인데요. 이 중에서도 그 국산화와 관련된 소부장 솔브레인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나 뉴스는 앞에서 안신 앵커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종목 흐름 자체도 진짜 소부장의 어떤 탄력성을 느낄 수 있는 18%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인데 주가 상황이나 투자 전략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솔브레인 자체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역시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올 2020년에 시장의 화두가 소부장입니다. 예. 예, 그 가운데서도 사실 가장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솔브레인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모멘텀이나 테마뿐만 아니라요. 지금 당장 내년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테마나 모멘텀과 함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투자하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업종이나 솔브레인의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이 솔브레인만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어저께 큰 이제 뉴스가 나왔죠. 네. 예, 그 불화수소 국산화의 첫 번째 타자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이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하는 건 솔브레인이 이번에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 것은 CB9이라고 해서요. 예. 99.9999 12개가 붙는 아주 정말 그야말로 최고 순도의 그런 불화수소입니다. 예. 이것들을 여태까지는 일본 업체들이 거의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솔브레인이 양산체제를 갖춤에 따라서 국내 수요의 70%에서 한 80%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역시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 그리고 대량 생산까지 확보가 됐고 장관까지 왔으니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면 가격 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솔브레인 오늘장에서 9만 원 맞보긴 했는데 네. 앞으로 상단과 하단 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 소부장 그 관련 업체들 중에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업체 성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요 밸류에이션도 과거 그 업체가 받았던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또는 밸류에이션의 릴레이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로 보면 지금 12배, PER 기준으로 해서 12배 정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과거 PER 12배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11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7만 8천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솔브레인에 대해서 가격 전략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가 7만 8천 원으로 가격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앞서서도 또 얘기가 나왔었던 지노믹 드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진단 키트 성능은 입증이 됐다. 좋은 뉴스가 나왔죠. 물론 판매를 하는 건 아직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또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또 김동희 대표께서 언급을 했던 만큼 다른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단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오 시장이 작년 한 2년간 최근 2년간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옥석 가리기가 되고 정말 그 분야에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시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진단 분야에서는 지노믹트리에 대한 관심을 좀 충분히 기울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단 분야에 대해서 유망하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잠재 수요가 굉장히 많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 이제 역시 차장님께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과 의견을 내줬는데
글쎄요,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또 어떨지. 왜냐하면 지금 다시 12월 고점까지 좀 올라왔단 말이죠. 네, 예, 가격 전략 면에 있어서 사실 이 진단 시장은 사실 그 신약 시장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안정이 되고 만약에 판매와 생산 허가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이 정도의 매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포캐스팅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꿈을 아주 크게 가기에는 조금 캡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이 업체가 대장암 진단 때 임상에서 그 효과를 얻은 다음에 주가가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목표가는 그 기준으로 해서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게 얼마예요? 아, 32,000원입니다. 예, 목표 주가 32,000원. 저희들은 손절가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띵동이 울렸습니다만 손절가 잠깐만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안신 앵커 넘기도록 할게요. 네, 제가 김동희 대표님과 같이 예, 방송을 예,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제 멘트 좀 들어줄래요? 아, 자기 네. 멘트만 생각하지 말고 가격 전략 중에서 왜냐면 네. 방송이니까 손절가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아, 손절가 말씀 안 하셨나? 예, 손절가. 네,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2,000원에 손절가 2만 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토록 얘기하고 싶었던 질문이 뭔지 한번 예, 마이크 넘겨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엄청 중요한 질문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질문 이거였어요. 예. 김동희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시면서 그분이 5, 6년 만에 감이 오셨다고 합니다. 지노믹트리로. 뭐 그러면서 셀트룬 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1위까지 등극할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지노믹트리가 그 정도 감이 되나요? 아까도 언급을 드렸는데 네. 진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매출에 대한 어떤 포캐스팅이 잡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단 업체들이 과거에 보면 밸류에이션을 PER 기준으로 해서 25배에서 30배 정도의 판매 허가가 난 다음에요. 그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대장주로 나서는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차장님이 약간 이런 뉘앙스의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앞에서 포인트 설명하면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김동희 대표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이 안 되겠죠. 예, 지노믹트리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어쨌거나 투자 의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요. 저희들도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보도록 할 텐데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종목은 키워드, 그러니까 좋을 만한 키워드는 다 갖고 있다. 2차전지, OLED, 폴더블폰, 어쨌거나 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글쎄요. 많이 올랐다고들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굉장히 단단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방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한솔케미칼을 장기 차트로 그려보시면 엄청나게 우상향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업체가 단순한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반도체 정밀화 쪽 디스플레이 세정액 쪽으로 들어가면서 전자 재료 업체로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지금은 정밀화학에서 공정 소재 업체로 또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업체의 밸류에이션의 릴레이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느꼈습니다. 차장님이 한화케미칼 얘기를 하는 순간 표정과 눈빛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가 왠지 나올 것 같았었는데 그러면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줬으니까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그러면 위에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공정 업체들, 공정 소재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리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업체들은 PR 밸류를 2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 주기에는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싶으면 이 업체도 역시 과거에 가장 높게 받았던 밸류에서 좀 찾아볼
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14배 정도는 일단 줄 수 있다. 소재 업체들, 좋은 업체들 14배 충분히 줄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사이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제시 드립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9만 7천 원이요.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목표 주가 14만 원, 손절가 9만 7천 원. 그리고 이 가격대가 나오는 순간 또 띵동이 울렸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위로 14만 원까지요. 가능할까요? 아, 제가 보기에는 삼성 QD OLED 개발 과정에 이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것 같아서 14만 원은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빨간색일 것 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 받으면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되시겠지만 전 들어가셔도 된다고 진입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였죠?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아, 네, 혹시나 그러면 지금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예. 약간 요지가 예. 많이 지금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네. 뭐 제자리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예. 이미 선반영이 됐다면 예. 지금 이후부터는 탄력이 좀 약화되면서 못 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데 제가 이 기업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주가가 움직이는 업체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향상을 동반해서 올라가는데 그 실적을 구성하는 그 제품들이 고부가가치 제품들로 이제 조금씩 전환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아직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4분기는 항상 이 업체가 상여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올해 12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좀 실적이 감소하는 듯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증설하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좋게 내년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한솔케미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전망은 계속 나왔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과 손절가 9만 7천 원,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도현정 차장 그리고 안시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